선생님이 좋아하신 이재명. 이재명 그분 때문에 백일기도 갔다 오셨는데. 네. 예, 근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백일기도를 갔다 오는 바람에 참 대선은 놓쳤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저의 기도도 있지요. 아, 100일 동안? 그럼 이재명, 그럼요. 이재명 씨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요번에 분명히 되신 거는 저의 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 절대 안 무너지십니다. 앞으로 향보를 보면 어떠한 그 많은 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을 뭐 밟고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좀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재명 씨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잡초같이 일어나실 거고 분명히 다음 대선 분명히 가능하시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고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뜻을 모아서 잘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성남에 오신 게 이재명 씨 때문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 이유도 맞죠? 있죠. 제가 왜 그 많은 곳에 이 성남을 자리 잡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씨가 씨도 선생님을 피해서 인천으로 가셨는데 아니죠. 인천을 옮기실 건가요? 아니죠. 왜 안 옮겨요? 왜냐면 대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군데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아마 그분은 꽃을 많이 피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으로 가십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 봅니다. 그럼요. 확실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요번에 틀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100일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조용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씨가 지금 이제 인천으로 가셨는데 네. 인천에서 좀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성남에서 한 것처럼 아마 인천에서는 더 큰 일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계획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 큰 정리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인천이 좀 그래 보이 발전은 되는 것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쪽이 근데 아마 이재명 씨가 그곳에 가셔서 많은 것을 정리를 해놓으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천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정치 쪽에 잘 모르는데 이거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좀 정치라든지 뉴스에 좀 관심 있어서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조금 흔들린다고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꺾이실 분이 아니라고. 아, 꺾이실 분이 아니다. 절대 꺾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쩌면 이재명 씨라는 분을 성향을 봤을 때 이번에 바로 대통령이 되시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성장하는 그게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한테 하시면서 보세요. 화이팅! 알겠습니다.